태극 1장은 활개의 건을 상징합니다. 동작 구성은 아래막기, 몸통막기, 얼굴막기, 몸통 지르기, 앞차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령에 맞춰 품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1장 구령에 맞춰서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태극 1장 준비! 준비는 짧은 시간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하기 이전에 정신과 힘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명치까지 끌어올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호흡을 손이 내려가면서 3분의 2 정도 내쉬고 3분의 1을 멈춘 상태에서 단전에서 주먹과의 주먹 하나 간격, 손과 주먹과 주먹도 주먹 하나의 간격을 띄우게 됩니다. 앞서기 자세는 보통 한 걸음인데 기저면이 좁고 고도는 높습니다. 이 앞서기의 특징은 중심을 빨리 이동하고 공격에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하나! 둘! 하나! 이 앞구비 자세는 기저면이 높고 고도가 낮으면서 안정된 자세입니다. 안정된 자세는 큰 동작을 할 때 유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하나! 이 몸통 막기는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 내각은 110도가 되겠습니다. 둘! 지르는 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는 어깨 관절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다음 동작이 연결될 때 반동력을 이용해서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셋, 하나. 얼굴 막기는 미간에서 주먹 하나에 간격을 두게 됩니다. 모든 방어는 인체로부터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공격했을 때 약간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방어 동작은 인체로부터 항상 떨어져서 맞게 됩니다. 둘, 하나, 둘, 기어, 하유. 태극 1장 준비. 구령 없이 시작. 쉬어.